민주당 입당했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요. 예, 이제 성남중원. 성남중원의 국회의원이 신상 누구 아닌가? 그쵸? 이름 까먹었다. 자유한국당의 신상 뭐 약사 출신인가? 뭐그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남중원을 탈환하겠다. 그쵸? 예, 지금, 신상진 맞죠? 신상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남 중원이요, 성남이라는 동네를 가시면요, 성남이 분당에 여러분들 포함이 돼 있죠. 성남에 분당은 엄청나게 잘 사는 동네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집값도 비싸고, 이 성남 중원은 오리지널 옛날 그 지방에서 1970년대 80년대 이 성남이라는 동네는 사실상 서울에서 정착하기 힘든 가난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동네였어요.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중원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분당이 옛날에 성남시에서 분구해달라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굉장히 여긴 서민들의 동네에서 70년대에 가난한 젊은이들이 와서 정착했던 지역인데, 이번에 여러분 알다시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옛날에 기자 출신인 건 알고 있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17년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었고, 네이버에 근무한 이력이 있고,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첫 발을 딛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민소통수석을 하면서 초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새로운 뉴 친문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번에 신상진이랑 뭐 붙겠죠. 그래서, 어떻게 잘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딴 분들은 그러면 어디에 출마하냐? 그러면 일기 참모진들이 대거 여러분들 물갈이 했잖아요. 지금 일기 참모진들이 거의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뭐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있고 송원섭도 있고 막 여러 명 있잖아요. 현재 윤영찬이 1호예요. 지금 국회의원 총선 도전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 있고요. 한병도 전 정무수석, 권혁기 춘추관장, 지금 총선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제가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한병도 전 수석은요,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인배, 송원석이라고 그랬구나. 송인배 전 비서관, 이분들은 20대 총선에서 패배했던 지역구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커요. 한병도 전 수석도 20대 때 떨어졌죠. 어디? 정북 익산. 정북 익산에 전략 공천을 받아서 떨어졌다가 누구한테 졌다? 국민의당 조배숙. 현재는 민주평화당이죠. 이번에 조배숙 대 한병도 리턴 매치. 예,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배숙 대 한병도 리턴 매치. 그 다음에 다 저번에 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백원우 전 비서관은 17대, 18대 때 당선됐던 경기 시흥갑 출마를 고려 중이고요. 19대, 20대 총선에서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패했던 함진규, 여러분들 안경 쓰고 자유한국당 의원 있죠? 여기가 경기 시흥갑이거든요. 여기가 원래 백원우 지역구였는데 17대, 18은 백원우, 19대, 20대는 함진규였는데, 백전 비서관이 함 대결이 아마 리턴 매치. 백원우 대 함진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할 때 이명박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했던 그분 기억나시죠? 그분이고, 송인배 비서관은 경남 양산 우리 시민의힘 지역구 송인배 선거운동 좀 많이 하세요. 송전 비서관은 17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4차례 경남 양산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어요. 17, 18, 19, 20. 네 번이나 양산에서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이번에 되면 대단한 거죠. 19대, 20대 총선에서 맞붙었던, 모두 낙선했고, 19대, 20대 총선에서 맞붙었던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윤영석 알죠? 윤영석. 좀 목소리 굵고 머리 올백한 애 윤영석. 얘랑 양산에서 재대결.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 양산이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근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경남 지역에서 4.3 재보궐선거를 보니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아무래도 좀 아직도 강세 지역이라서 윤영석을 꺾을 수 있을까? 송인배 어떤 비서관이 이것도 좀 주목해야 될것 같고. 가장 주목받는 건 아무래도 임종석 전 실장이죠. 과거 임종석 실장의 지역구는 성동구, 은평 지역, 성동, 은평 지역에 당연히 지금은 다른 의원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원래 임종석 실장의 지역구는 성동을 중구 성동을 지역구로 재편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고 있죠. 당연히 임종석이랑 지상욱이랑 붙으면 당연히 임종석이 이기겠지만 왜 그러냐면 중구 성동구 갑은 홍익표 의원, 홍익표, 은평구을은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맡고 있어서 좀 그래서 아무래도 종로가 제가 볼 때는 종로구 출마설이 아마 나오던가 임종석 실장은 아마 거물급들이 나오는 전략공천으로 쓸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거든. 21대 총선은 그렇죠?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 1번지 종로의 출마설 그다음에 중구 성동구을 될것 같아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청내용? 청내용은 마포구리지.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네. 빨리 진행하느라고 오늘은 좀 빨리빨리 했는데 어떻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네. 오늘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